제 친구 완영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완영이는 성이 이씨였어요. 완전할 완, 쓸 용자를 쓴다는 완전히 쓸모있다는 거창한 뜻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어요. 완영이의 어머니는 일찍부터 완영이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할아버지의 맹렬한 반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지요. 결국 완영이는 이완영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모두가 천진난만한 유치원생 시절 완영이는 해맑게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매국노가 뭐야?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는 완영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생이 되냐 완영이의 고단한 인생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젠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완영, 그가 누군지를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동안 완영이는 하루에 수십 번의 매국노 소리를 듣고 호국 열사들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 완영이의 열풍도 2학년이 되면서 시들어지자 완영이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야 완영아, 너 그 소문 들었냐? 뭐 3반에 전학생이 오는데 이름이 이순신이래.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완영이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근데 그걸 나한테 말해. 왠지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3반에 이순신이 왔어요. 완영이는 그 사실을 난 순간 아마도 혹여라도 이순신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사치였어요. 7월 초 어느 무더운 수요일 2교시 체육시간 저희 반과 3반이 같이 축구를 하다가 완영이와 순신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과 한국 역사상 최고의 매국노와의 거국적인 만남. 한판 승부에 저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신이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부가 시작되었지만 체육 선생님이 오시는 바람에 얼마 안가 끝나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둘을 세워놓고 둘의 이름표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완영이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 왜 때려요? 전 일방적으로 맡기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크게 당황하시며, 왠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 후로 완영이의 우울증은 다시 도졌고 체육선생님은 자꾸만 완영이의 눈치를 봤어요. 이 사연을 시련과 분통의 역사를 이겨내고 마침내 개명에 성공한 이준수 군에게 바칩니다. 사연 진포.